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올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설날 특집으로 특별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 쌍둥이 형제 김정식, 김용식 형제를 모시고 저희가 청년과의 대화를 좀 나눌 예정인데요. 과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나 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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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 이번에 또 쌍둥이 형제 두 분이서 이제 동시에 출연한 건 두 번째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또 이번에도 역시 또 이거를 또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김정식. 김정식 붙였고 여기 한번 또 비춰주세요. 김용식. 아, 여기 다 붙였습니다. 오늘 자리를 거꾸로 반대로. 예, 이번에 또 반대로 했습니다. 예. 그 이제 김정식 씨가 이제 형이시고 예. 김용식 씨가 동생. 동생입니다. 뭐 물론 쌍둥이지만요. 어쨌든 우리 형, 동생 그리고 저까지 해서 오늘 세 명이서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님이신 김정식 씨부터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아, 제가 오늘 좀 한복을 좀 차려입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 한 수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한복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게 됐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자년 새해에는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신의 한 수를 위해서 한복까지 입고 왔어. 아, 저는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한복을 입는 거 처음 봐가지고 방금 이 스튜디오에서 한복 입은 사람이 아마 김정수 씨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네.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아, 정말 청년과의 대화를 한다고 아주 단단히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 동생이신 김용식 씨께서도 이제 소개 부탁드리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인 김용식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풍요롭고 이제 다들 따뜻한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잖아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제 오늘 즐거운 시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덕담 한마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두 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니, 쌍둥이인 것도 쌍둥이지만은 너무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서울역에서 저희가 현장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의원들과 함께 설날 인사를 한걸 저희가 찍으러 갔는데 위치가 아, 정치인 다 되셨어, 보니까. 어떻게 그 황교안 대표 바로 옆에 이렇게 뒤에서 딱 인사해지는데, 와, 다 찍혔어,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좀 뒤쪽에 네. 이렇게 좀 비켜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있다가, 네. 이제 좀 뒤쪽에 좋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길래, 저한테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딱 애매한 타이밍에 적절한 포지션에 있었고, 근데 이제 딱 그 뒤에서, 오, 야, 그림 좋으니까 움직이지 마.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안 움직이고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 또, 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당연히 또 국민 여러분들께 또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씨께서는 요새 어떤 활동을 좀 계속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잠깐 활동이 좀 뜸해 보이죠? 그래서 외부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은 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집회 같은 데 계속 참여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왜 우리 처음 만난 것도 오프라인 행사에서 모임에서 만났죠, 저랑.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행사를 계속 기획하고 청년들 직접 좀 만나고 그러고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야, 저 나중에 모임 생기시면 저도 한번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사실 제가 뭐 저희가 지금 오늘 편하게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2018년 그때 개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천절 거예요, 아마. 때 그 오늘은 없지만은 유튜브 채널 청와대 네. 그 곽준엽 형님하고 김정식 형님 그리고 그 당시 또 우리 김용식 형님도 오셨고 그때 처음 제가 이쪽 바닥에 얼굴을 보이고 나서 지금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지금 각자의 역할을 맡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상황인 건데 하여튼 청년 모임 한번 또 사실 이제 네. 뭐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우리랑 처음에 그 당시에 만났던 청년들이
이쪽 애국 활동을 하는데 여기저기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각성된 시민들. 저쪽에서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각성을 한 적이 없었다,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까.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람들을 각성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조직된 힘으로 저쪽을 무너뜨려야 된다,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은 아쉬우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뭔가 시민단체라던가 무슨 청년 조직이라던가 뭐 이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라고 하죠. 이 주류가 사실 또 좌파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탄핵 사태 거치고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각성하시고 그 와중에서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셔가지고 지금의 어떤 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우리 김정식 형님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 주셨던 거고요. 또 이제 정식 씨, 아 형님, 아니죠 정식 형님이라겠다 그냥 씨라고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 안 되겠어. 그냥 씨 말고 형님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가벼운 방송이니까. 가벼운 방송이니까요. 명절 기념 라이트한 방송. 라이트한 방송. 오늘 쓰리샷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여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용식이 형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전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에 또 그럼 지금은 요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후보로 준비를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이제 곧 금방 등록해야죠. 뭐 등록을 안 한 거는 다른 이유보다도 뭐 통합이나 지역구에서 다른 뭐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루고 있는데 저도 마음은 좀 동동거리게 됩니다. 좀 빨리 다른 후보들처럼 저도 뛰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당과 나라의 국익을 먼저 당과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저도 기다릴 줄 알고 그런 거는 기다리는 게 저 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저는 요즘에 아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2020년 총선에 이제 준비하는 후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되돌려보게 됐는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우동균 기자님, 우리 동균이 이렇게 동균이라고 하시죠. 예. 그리고 뭐 저기에는 뭐 3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뭐 참 돌아보면은 요즘에도 저희 이제 애국 집회 여기 나가고 뭐 저희 자유한국당 집회도 나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참 저희가 청년 뭐 지금은 이제 청년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청년들이 정말 안 보였잖아요. 없죠. 예. 정말 저희가 오히려 돌아다니면은 너네 기자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고 못 알아보시니까 저희가 그때는 뭐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못 알아보시고 저희 오해하시고 손가락질하고 너네 정체가 뭐야? 좌파 아니야?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어딜 가면은 뭐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봐 주시고 아니 뭐 우리 동균이는 집회 현장에 가면은 너무 아이돌이 아이돌. 또 이상한 말씀. 제가 감히 가까이에 갈 수가 없어. 동균 씨 사인 연습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저요? 아니 저는 원래 글씨 잘 써요. 인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아닙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아 요새 너무 주변에서 약을 막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장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장가요? 아유. 장가는 일단 저 먼저 가고 형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 아예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낯뜨겁네. 아예 근데 그 우리 용식이 형님께서는 어쨌든 당협위원장을 어제 맡으셨고 또 노원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하고 소통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통합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신중에 좀 기다리고 계시다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지역구에 그 두 번 나오신 분 그 박근혜 키즈. 그분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요? 저는 유승민 퀴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맞다. 박근혜 퀴즈였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세탁을 참 잘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뭐 최근에는 뭐 안 보였었는데 원래는 뭐 요즘에는 가끔씩 이제 저희 뭐 상인분들이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아니 여기 와 있다고 여기 지나갔다고 이제 저한테 제보 전화들을 주시는데.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자산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정치 이제 현실에서의 아주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청년 정치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인배셔. 대인배시다, 진짜. 아, 몸이 커지니까 마음도 아, 근데 몸은 좀 줄이. 근데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저도 저도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아, 물론 두 분보다는 좀덜찐것 같긴 한데, 그쵸. 저 이게 8kg 쪘거든요. 몸이 편하고 뭐 마음이 편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밤에 조금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살이 아니, 찌더라고. 근데 잠깐만요. 이 샷을 바꾸지 심각해. 말아봐요. 야, 봐봐. 한복 비춰주세요. 아니, 장군감 아니니? 이게 장군감? 이게 복장만 바꾸면은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 뽀빠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 대비 장군감이야. 어깨나 이 팔뚝이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 한복이라 좀 펑퍼짐해서 그런 건데, 와, 너무 크게 나왔다. 좀 민망한 아니, 거의 이게 예전에 통체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니? 좀 임꺽정 그런 느낌. 아, 그러네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 사이즈가 확 아, 커져가지고. 이래야 어디 좌파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몸으로 팡 쳐도 아, 이게 그 무엇이여 이런다고. 실버벨 아저씨 같은 분도 한복 입고 다니지 그럼. 않나? 아, 그 화이트 아, 실버벨은 몰라요. 중절모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실버벨. 한복이었나, 그게? 아니, 근데 뭐 저희 신의 한 수에도 우리 박창훈 부장도 있고 박원석 부장도 얼마나 든든한 사이즈를 또 아, 자랑하고 그럼요.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식당에 들어가면은 뭐 씨름 선수들 온줄 아는 느낌이라. 아, 든든해요, 정말 저희는. 그쵸. 아, 두 분도 너무 든든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또 이제 아,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올해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보다 좀 깔끔한 모습으로 또 심판의 그렇죠. 날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잘. 올해 목표 3순위 안에 지금 다이어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전 1순위입니다, 아, 지금. 에? 1순위인데, 아, 저 빼야 아니야, 돼요. 지금 보기 딱 좋아.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아유, 다들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이제 지나가신 분들은 아우 뭘 빼? 아우 이제 됐어 그만하면 막 이러는데, 아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뺏겠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게, 아, 얼마 전에 또그 인재영입, 지금 요새 인재영입이 이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생각이 궁금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소방관 출신인 사람을 뭐 뽑았다. 알고 보니까 뭐 부부가 몸짱 부부로 이미 알려진 사람인데, 뽑아가지고 막 말을 시켜보니까 뭐 조국 그거는 관행이었다고 그쵸. 조국을 비호하고. 그런 발언하고, 아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영입했던 사람 중에는 저희가 그 안타까운 사고긴 하지만은 그 아드님을 이제 교통사고로 잃으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법을 만드는데 뭐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거가 민주당의 인재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납득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김용식 씨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형은 말이야. 아, 용식이 형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태호 엄마 이소연 씨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고죠. 안타까운 사고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뭐 일단 뭐 인재 영입이 공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공천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출마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재 영입을 한 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승무원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뭐 강서구나 그쪽 뭐 젊은 엄마들 많이 사는 그런 곳을 염두한 게 아닌가라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그분이 출마도 약간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출마를 뭐 지역구 출마를 뭐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물론 뭐 정치를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너무 그 아픈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인재 영입 저희도 뭐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네. 새누리당 때 이제 그 이자스민 아, 그쵸. 이제 정의당으로 넘어가셨죠. 그래서 뭐 서울역에서도 이자스민 씨가 왔었는데, 그렇게 당을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를 한 분이 거의 당대표급, 뭐 거의 김종인 씨? 뭐그 김종인 이제 전뭐 지금 예, 의원이죠. 그렇게밖에 없는데, 아니 그분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도 조금 들고요. 각 당이 너무 이슈에 그렇게 민감하게 이슈만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쵸. 20대 국회가 망한 이유, 저는 망했다고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가 망한 이유는 이슈를 쫓아서, 이슈만 쫓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국민들의 민생, 내가 국회의원이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들께 직언 직설을 해야 하는데,
오직 국민들이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마치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과 마찬가지죠. 네. 그런 식으로 듣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대 국회가 망가진 게 아닌가. 근데 21대 국회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저 좌파의 지금 행태가 아닌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와중에, 야, 지역구 뭐 나온다고 지금 약간 설레발 치는 기사가 나왔네요. 보니까. 뭐 그 원종권 씨라고. 그 옛날에 느낌표라고 MBC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참 어릴 때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어머니가 시청각장애인 최고 맞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그 원종곤 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그것도 왜 인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참 앞서 다 지적해 주셨지만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재가 뭐냐? 총선 뭐 출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재라는 거는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드는 사람들인 건데 그분들이 그런 걸 만들지 못할 거란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보여주기식의 행태였던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저는 좀 얼핏 들어서 안타깝다 그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우리 청시경도 이게 네. 지금 좀 잘 우리나라의 큰 흐름이랑 같이 좀 잡아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양대 임지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주창을 했던 게 대중독재라는 단어를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중독재라는 게 예전에 우리 뭐 약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럴 때 아주 권위 있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대중에 의한 국민들의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국민들이 대중들이 뽑아놓은 사람이 독재적인 체제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대중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에 그 대중들,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자기들이 선택한 표가 맞다고 생각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원종권 씨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승무원 출신의 그 어머니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에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무조건 말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치인을 뽑을 것인지 또는 내가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정당의 모습인 건데 네. 정치의 모습인 건데 민주당이 점점 그 대중독재라는 표현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중에 의한 독재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대중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니까 나라가 이지경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서 또 다른 어떠한 그런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게 갑자기 우리가 좀 진지해지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왕 민주 통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검찰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보죠. 네. 검찰, 야,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도라는 표현도 아까웠지. 이거는 상식밖에 지금 이 버려가지고, 그 추미애라는 사람이 가자마자 지금, 칼부림을 지금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사실상 정권 옹호 조직으로 지금 만들려는 그런 시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양팔을 잘랐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머리만 남겨놓고 다 잘라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꺾지 않는 이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론 여론조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표본도 굉장히 작고 좀 왜곡이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인들한테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금 알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검찰을 지금 이제 고급 검사 이제 좀 중간 간부 정도 이제 그런 실무급, 고위 검사를 예. 257명을 이제 갈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윤석열 검찰 조직을 정말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그냥 머리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지금 인선을 결국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한 5개월 남았나요? 이제 한 4, 5개월 뒤면은 공수처가 그렇죠. 이제 정말 공룡 아무런 견제 세력이 없는
괴물 같은 이제 공수처가 나타나는 이제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까지 이렇게 문정부가 손에 넣고 이제 공수처까지 나온다면은 이제 야당은 물론 뭐 지금도 야당의 힘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당을 포함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없죠.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었고 도대체 이거는 뭐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막가자는 네.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종식 씨가 요즘에 경찰에 아주 많이 고초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경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지금 두 건이 있고요. 두 건. 한 건은 이제 검찰로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고 한 건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아까 독재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라는 증인이 접니다. 산 증인이 대통령 모독죄, 대통령 모욕죄. 여러분 국가원수 모독죄가 지금 사라진 시대에 살고 계시죠? 하지만 착각입니다. 대통령 모욕했다고 저를 이제 경찰이 자진해서 인지수사라고 해서 내사를 하다가 한 4개월 동안 제 동선을 파악하고 CCTV로 저를 추적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내사 상태에서 종결되나 보다 하고서 가서 진술도 할 거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시키겠다. 이제 뭐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꼭 이놈은 저를 콕 집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을 꼭 처벌해달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 지켰네. 뭐 저는 지금 뭐 적폐 오브 적폐가 되다 보니까 뭐 그거는 감내해야죠. 이제 뭐 기자들이라든지 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저한테 뭐 물어봤어요. 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기자들 특히 이제 저쪽 좌성향의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많이 했고 유도 질문을 많이 했고요. 저도 뭐 조사받는 와중에도 뭐 그런 게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게 앵간히 해야지 정말 들어줄 법도 한데 이제는 경찰 조사하고 검찰 송치시키고 그게 뭐 죄도 아니죠. 사실 나라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붙잡히게 만드는 이 정권 정말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는 누누이 지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4월 15일은 심판의 날이다. 그쵸. 그날은 단순히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하나 돼가지고 단순히 민주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너네 3년 동안 좋았지? 너네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에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저희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지금 아무리 전이라고 해도 계속 노원에서 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잖아요. 지역 민심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역 민심은 이미 이제 조국 사건 때부터 해서 굉장히 민심에 동요가 있었죠. 그때 한 번은 조국 사건이 있을 때는 거의 좀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했었는데 뭐 당에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당직자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수도권이라는 게 지방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 뭐 부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지방이랑은 좀 다른 선거의 구도가 있고 선거의 방법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큰 이제 하나의 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선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또 한국당의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작전들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육포라든지.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걸로 진짜. 근데 저희도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 이런 좀 다른 잡음 없이 이제 총선 때까지는 당이 잘하는 모습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앞으로 저희한테는 뭐 호재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호재를 잘 살려서 인재 영입과 더불어서 이렇게 잘 저희가 총선에 승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한 거 맞아요. 그 육포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작은 사건인 건 맞는데 근데 그 실무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아니 뭐 한두 번 보낸 선물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이제 와서 육포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게 배송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배송 과정 중에서 조금 그거는 이제 실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속된 말로 똥볼은 더 많이 차요. 아,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그 장애인 비하 발언했던 거 아시죠?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뭐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국회에 장애인이 많다.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앞에 표현이 더 재밌어요. 육체 장애인보다 더 안심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한심한 사람으로 막 비하라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설날 설그 귀경객들한테 인사할 때, 귀성객들한테 인사할 때 장애인 분들이 가서 대표님 한 번만 좀 뒤돌아 봐 주세요 이랬대요.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할 때. 근데 무시했대. 그러면 근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장애인들 비하하셨던 거 조금만 그것만 좀 사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랬다는데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좌성향 기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쪽도 무지막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뭐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부풀리는 게 사실 우리가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런 걸 보더라도 아, 그래, 저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러이. 우리끼리라도 먼저 조금은 이해를 해주면서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상파라든가 이 매스미디어들이 제대로 된 보도만 했었어도 사람들이 TV 계속 봤을 텐데, 아휴. TV만 보면은 승질 나지, 뭐, 한국당만 보면은 그냥 뭐 씻고 뜯고 맛보고 죽이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씨, 저 뉴스 저 꼴보기 싫어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유튜브. 그 핸드폰 잘 다루지 못하시던 분들이 다 유튜브 찾아보시고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이제 맞아, 막 영상 세상에. 추천 이런 거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십시오 그거 진짜 어쨌든 그런 대단한 것거 같아요.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 민심의 변화는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할 게 아니라 더 살아야 더 된다. 살려가지고 진짜 압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자, 있었던 것 여러분, 같습니다. 이쯤에서 아. 영상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파랗게 변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아, 야, 지금,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아, 해주신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한데? 홍보를 막 야, 해주셨어? 구독도 여러분,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돼 있으시면은 알림 눌러서 눌러야지. 회색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럼 네, 이 타이밍에서 한 번쯤 알림 해야 돼. 버튼도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알림 버튼을 이렇게 되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신의 한수 방송이 시작되는구나, 뭐, 컨텐츠가 올라왔구나,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갑자기 너무 뿌듯하려고 이거 해. 원래 중간에 해야 돼, 중간에. 네, 끝날 때 중간에 한번 하면은. 해줘야 돼. 왜냐면은 까먹으시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해드려야 돼. 그렇네요. 참, 민심 변화 확실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몇 가지 해보니까, 확실히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호의적이시고, 또 얼마 전에 서울역 한번 얘기 더 얘기하자면은, 앞서 그 용산역에 민주당 갔는데, 네. 장애인 분들께서, 사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봐달라 했는데, 그냥 씻고 가버렸잖아요, 이해찬 네. 씨가. 근데 황교안 대표는 들어온 입구에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악수 다 하시고 그분들이 주는 팜플렛도 다 받아가셔가지고 이거 당에 가져가서 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어느 쪽이 보다 더 국민들을 생각하고 어느 쪽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정치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역 가니까 분위기가 저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 걱정했거든요, 솔직히. 출근하면서 괜히 우리 찍고 있는데 아뭐 황교안 대표 싫어 뭐 아유 자한당 뭐 물러나 막 이런 거 만약 그것만 계속 나오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정말 이제 2018년도에 저희 6.13 지방선거가 아 있었잖아요. 그쵸. 정말 항상 이 얘기는 되게 자주 드리는데 왜냐면 저는 너무 그게 마음 아팠고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대놓고 저희를 비난하고 뭐 비난 정도를 떠나서 소금을 뿌리고 소금 뜨거운 물 뿌렸던 거. 뿌리고 막 그랬으니까요. 아, 보는 근데 앞에서 명함을 찢었다는 얘기도 제가 그쵸, 들었었어요. 그쵸. 뭐 그냥 그런 일은 뭐 별일도 아닌 그냥 늘상이었잖아요. 근데 참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당 싫어요. 막 소리 지르고 가고 저도 이제 1인 시위를 한다고 지역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고 그러면은 제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한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가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 뭐참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서울역에 갈때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걱정을 좀 했는데 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뭐힘 이렇게 목소리 던져주시고 그래서 참 즐겁게 대응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좀 이렇게 워낙 대규모 인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통행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마이크를 했거든요 하니까 또 어떻게든 또 시민분들
열차 그쵸, 타는데 그쵸. 불편 안 드리게끔 또 최선을 다하셨고,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또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열에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저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식 씨께서 따뜻한, 네.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따뜻한 이렇게 신현수로 지켜보면서 좀 봤는데 되게 아 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사람들이 열차에 타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기자분들이나 당직자분들이 거기에 좀 서 있다가 막혀 있으면 아 좀 타게 좀 비켜달라 이렇게 직접 좀 챙기시는 모습도 봤고요. 네. 김용식 씨가 그렇게 용식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농 기자. 아 버스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어서 막 90% 100%까지 가려고 할 때 진짜 요즘 날씨였, 요즘보다 더 추운 날씨였죠, 그때는. 그쵸. 추운 날에 우리가 뭐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그렇게 대학로며, 근데... 뭐, 홍대며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는 막 저희한테 이러고 가고, 막 손가락 욕하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맞아.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여기서 뭐 앉으시냐고. 정치병 환자냐고. 막 그런 식으로 진짜... 저희한테 손가락질 많이 했죠. 근데 참 뭐... 그런 작은 우리 말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고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 여러 많은 분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올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에는 꼭 심판하자 이런 말씀을 최근에 다시 한번 드리고 며칠, 싶네요. 며칠 전이었죠? 신해한수에서 되게 기분 좋은 그 타이틀을 봤어요. 넥타이 부대가 일어났다. 이제 그 타이틀을 보고 뭐지 그 동영상을 좀 봤었는데 너무나도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정말 저희 지역구에 가보면은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실 심각성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아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현실 감각이 없어도 인지 부조화 상태죠. 아 인지 부조화를 또 정말 꿈속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요즘에 VR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혼자 VR 가상에 살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정말 그 정도로 오해도. 와 저 표현 괜찮다. 들고 있는데요. 혼자 가상현실 속에 살고. 그렇지 있다. 혼자 이제 꿈 같은 나라가 보여지는 VR을 끼고 도로 되는 거지. 야 이거 만평 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좀 잘 그리시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박이겠다. 아, 이런 거 좋은 소재 아닙니까?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겨우 정부의 소비 때문에 겨우 2% 턱걸이를 했잖아요. 네. 이게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놓고 아 올해부터는 성장률이 높아질 거다, 경제가 좋아질 거다, 부동산값 다 잡을 거다, 청년들 다 고용될 거다 이런 혼자만의 상상 속에 빠져있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승리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아 또 근데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한마디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언론의 기울어진 언론을 떠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도 엄청나게 편향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그렇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아 맞아 영화를 봤어요. 아. 정말 제가 원래 좌파 영화는 아예 거의 안 보는데 제가 원체 이병헌 배우를 좀 좋아하고 저도 원래는 배우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참 너무 궁금했어요. 그 내부자들이라는 그 내부 폭로를 만들었던 그 영화 감독이 어떤 김재규를 그렸을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정말 없는 시간을 내서 예, 네, 없는 시간 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성민 씨 있잖아요. 굉장히 예.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시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귀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귀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조금 접혀 있는 앞으로 조금 느낌? 접혀 있는 그런 귀입니다. 여기 가까이. 네. 근데 그 귀를 마치 좀 외계인처럼 좀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일부러 과장했구나.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 분장의 한계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쯤은 영화를 절대 그 영화관에서는 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혹시나 보게 되신다면은 눈여겨서 한번 봐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다른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아하. 김재규로 표현이 되는 이병헌 배우만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묘하게 프레임 짰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제 배우도 했었고 연출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제가 다 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제가 편집점을 잡으면서 봤었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넥타이나 그런 작은 소품들을 그냥 하지 않거든요. 소품팀이나 연출부에서도 다 의도를 가지고 모든 장면이 의도를 가지고 세팅이 되는데 얼마나 비열한지 저는 보는데 보는 내내 분하고 화가 나고 정말 다시는 있어서도 정말 이게 개봉되어서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편집 다 끝나고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됐다 그러죠? 근데 올해 왜 2020년 아주 중요한 해에 왜 개봉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 선동 술입니다. 정말 정말 정확하게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아이 뭐 가족들과 함께 가는 영화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고 항상 이번 명절에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정말 밥상 민심,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댓글을 봤어요. 그 영화에 관련된 리뷰나 그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아 제가 몰랐던 역사를 알았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또 역사 배웠구나 또. 젊은 친구들은 아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이것은 뭐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 가미된 뭐 허구입니다 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허구를 떠나서 정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희가 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저쪽 이제 진보 진영 계열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비하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건 물론 상영도 안 되겠지만 한다면은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진보 그래요 진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거를 이거는 정말 서로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임이지 이거는 이건 정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력의 힘이에요. 그리고 뭐 프로파간다 같은 경우에도 저쪽이 워낙 잘하는 거기 때문에 선전선동은 그거에 대해서 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린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 9년 자유파 뭐 9년 동안 우리가 그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구나. 문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서 문화 산업 쪽에 좀 키우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4월 달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또 하면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항상 선거나 어떤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 명절이 껴있으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고 여러분께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화내시지는 마시되 저 사람들 뭐 용식 씨가 진보라고 표현했지만 자칭 진보죠. 사실 저 사람들은 좌파라고도 하기가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진짜 자기가 좌파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뭐 진중권 씨나 요즘에 뭐 유재일 씨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그냥 사생팬이야 사생팬. 그리고 너무 급진적이고 좀 이상한 뭐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싸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선적인 특히 국민들은 선악으로 봤을 때 악을 싫어하죠. 근데 악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자기를 선한 이 사람을 포장하는. 선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었던 악마입니다. 위선자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단순한 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있었던 그런 위선자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번 명절에 미션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신의 한수 구독과 그리고 주변 분들, 가족분들, 친지분들에게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4월 15일에 어떤 투표로 어떻게 바르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조금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좌파들의 행태를 보고 제가 굉장히 흥분을 좀 했던 점은 우리 아니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이었어.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좀 전에 김정식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명절과 예절 교육, 명절에 있는 예절 교육인데요. 그 이제 자녀들이 많이 오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항상 저희가 제가 항상 어딜 가나 또 이야기하는 뭐 그람시의 진지전을 또 하나의 뭐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광화문에서 몇 백만이 모였다. 우리가 이겼다.
항상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려면은 정말 그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찍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찍겠다라는 사람들인 겁니다. 일단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 나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할래라고 하면은 집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니다. 저희가 이기는 한 해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꼭 반드시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절대 싸우거나 화내거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좀 끈질기게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 그 밖에 나와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신의 한 수를 구독하고 정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정말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동균 기자보다도 더 말씀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좋은 말씀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주변 사람들을 10명씩 그리고 나아가서 20명, 30명 그렇게 한두 분씩만 깨워주신다면 아니, 가족분들만 먼저 깨워주세요.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아니,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요. 과거에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도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마냥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내 가족부터 맞아요. 그리고 내 이웃까지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깨어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 전염병이 국가에 창궐을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이러는 명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세균인 겁니다. 없애야 될 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금 정부의 실정 그리고 왜 우리가 옳은 투표를 해야 되는지 꼭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이 정신형께서는 뭐 어쨌든 총선도 오고 하는데 뭐 집에서 뭐 좀 붙잡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역할 같은 거 하셔야지 없나? 아 그 뭐 저도 사실 이래저래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여기저기 시민분들이나 지역에서 좀 출마를 해서 특히나 이제 저쪽 진영에 좀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 젊은 피 그리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좀 선거를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두세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뭐 지금 쌍둥이 동생이 선거를 뛰고 있고 저도 뭐 물론 제가 만약에 당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쪽 진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떤 선택이든 뭐 요청에 응하고 열심히 싸워야겠죠. 뭐 싸우는 방법이 꼭 아스팔트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많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숙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비밀인 걸로 우선은. 아니 근데 뭐 한국당 입장에서 아니 뭐 우리 용식이 형님도 하시고 뭐 정식이 형께서도 뭐 그게 비례가 됐던 간에 뭐 어디 지역구든 간에 다 하면은 아니 한국당 입장에서 든든한 거 아닌가? 아니 두 분 차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아니 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활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우파 쌍둥이 형제 하면은 우리 김정식, 김용식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국당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보기도 좋고. 쌍둥이가 총선을 뛴 적이 이제까지 있나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동시에 만약 두 분이 딱 동시 추격하는 거야. 같이 이제 마스크도 또 좋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고.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괜히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좀 맡게 되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 지금까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 이제 뭐 각 당협위원장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섣불리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저도 뭐 이런저런 숙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 뭐 제가 뭐 전 당협위원장 출신으로서 뭐 굳이 뭐 저 제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가 자유한국당 우리 당을 달고 이제 선거에 후보로 뛴다는 거는 정말 우리 당으로서 감사한 일이고 그럼요. 아주 좋은 인재를 만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이 내가 무슨 정치야 어떻게 감히 정치를 그런 말씀보다는 조금 한번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한번
일어서 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다음 방송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식 형님부터 못하셨던 말씀까지 싹 그냥 다 한번 해주시죠. 뭐 사실 뭐 이래저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많이 못 찾아뵈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사실 뭐 이메일로 항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 왜 이렇게 유튜브를 안 하니? 너 죽은 거니 살은 거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동안 경찰 조사도 있고 제가 좀 안 보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인사 못 드리는 점, 늘 뵐 때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 그리고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 제가 요즘 참 많이 좀 이렇게 뵙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기간 동안 이거 봐주시는 분들 꼭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말주변머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워낙에 못한 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이미지에 현혹돼서 저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싸우지는 마시고 조근조근 또 이제 잘 대화로 풀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함께 저와 그리고 우리 신의 한수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용식이 형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은 흰 쥐띠 해잖아요. 하얀색은 노인 그리고 소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귀족과 왕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노동자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무직 노동자의 그 화이트 칼라의 그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색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얀색 참 많은 의미 귀족과 왕족과 귀족과 정말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까지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런 하얀색인데요. 하얀 우리 마음으로 이번 2020년 총선은 우리 모든 뭐 계층은 없는 지금 나라지만 뭐 내가 얼마를 벌고 나는 직업은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유 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김정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의 한 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명절 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두 분 앞으로도 정말 창창한 길을 걸어가는데요. 신의 한 수도 그 길에 함께해서 앞으로도 우리 김정식, 김용식 형제께서 좋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손을 들고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멋있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청년으로서 이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참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꿋꿋하게 나서줬기 때문에 오늘이 이루었다. 그 행보 앞으로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저 역시도 참 좋아하는 형님들인데요. 저도 잘 되고 또 이분들도 잘 돼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이제 신의 한 수 또 구성원이지 않겠습니까? 꾹 눌러주셔서 추천 많이 해주십시오.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야지 외부로 저희 영상이 많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이거 너무 좋다고 아마 야 이러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추천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누르시면은 구독자가 되시는데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 누르시면은 취소됩니다. 그럴까요? 구독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눌러셔도 되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 눌러셔서 저희 신의 한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에서 이 하얀색 벨, 이게 알람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고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색 벨의 띠링띠링 이 전체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하루에 3개 내지 4개의 영상을 저희와 함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람해주시고 그리고 영상마다 추천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앞으로도 진실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이 아래 자막 지금 저희 신의 한 수 정기 회원 계속 받고 있는데요. 1877-1477도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